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9월까지 3개월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개설리는 갤런당 18센트, 디젤은 갤런당 24.4센트의 유류세가 면제됩니다. 백악관은 일반 주유소에 대해서 면세분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고 정유업체에 대해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개솔린 가격을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갤런당 6달러 39.6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6달러 32.4센트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294명으로 집계돼 4,000명에 육박하던 수치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 수는 늘어 6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남가주에서만 33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가운데 270만여 명의 주민들이 고유가에도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코로나 이전 수준의 여행객들이 이동할 것으로 조사되면서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후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7월 1일부터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환영하는 한편 업주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편 헬스케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5달러로 잠정 승인됐습니다. 미국의 5월 집값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높은 가격과 모기지 금리 인상 부담에 거래가 줄어들며 냉각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이 사측 주장대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라면 합당한 독립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적 싸움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우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됐던 카풀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노동당국이 스타벅스 사측의 노동조합 결성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 상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철도 화물 운송을 제한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러시아가 연일 보복 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세계보건기구는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미 50여 개국에 확산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관심입니다. 한국에서 30대 내국인이 원숭이 두창에 확진이 됐습니다. 한국의 첫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사상 처음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해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친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이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입니다. LA 다저스가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8대2로 승리했습니다. 다저스의 선발 투수진 공백을 완벽히 메우고 있는 토니 고솔린 선발 투수가 5이닝 3안타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시즌 9승째를 기록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이틀 연속 메이저리그 최약체팀 캔자시티에게 패했습니다. PGA 투어를 떠나 리브 골프로 이적할 것을 알려진 브룩스 캡카가 이번 주 PGA 투어 경기에 결장하면서 이적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모리카와 선수는 PGA 투어에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7.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몬순 기후 영향으로 습도가 높은 후덥지근한 날씨 예보됐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 8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안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안항공 제공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유류세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LA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의회에 월간 3개월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각 개솔린은 갤런당 18센트, 디젤은 24.4센트 유류세가 대상입니다. 백악관은 모든 주에 이 같은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한 정부 관계자는 연료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류세 면제분에 대해서 소매 주유소에 대해 면세분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고 정유업체에 대해서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휘발유 값을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 개솔린 가격을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1달러 낮춰봐야 5달러대죠. 여전히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충격을 완화하겠다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방안입니다. 이번 방안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류비가 치솟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개솔린 평균 가격은 전국에서 사상 최초로 5달러 넘어섰고 캘리포니아주는 6달러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경제 전망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의석을 모두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외부 변수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유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라는 비관적인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던 2008년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면제 주장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뭔가 했다고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주요 원인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 공급 증가와 유가 인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류세 인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기름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업체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고유가의 원인 중 하나로 정유사의 고수익과 정제시설 가동 문제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 일부 업체가 반발하자 재반박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정유업계를 비판 비방하는데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쉐브론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리 쉽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다면서 좀 민감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2021년 말 기준으로 9천 건의 시추 허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시추할 석유가 없다는 생각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제시설 가동을 늘리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포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손모빌을 겸용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번다고 지적한 데 이어서 정유사 대표에 직접 편지를 보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공급 확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워스 쉐브론 최고 경영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런 행동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정유업계 때리기를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타당하다라며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높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상황에 있다고 말하고 게다가 금리는 여전히 보통 때보다 매우 낮다며
경제나 금융시장에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연준이 가능한 한 빨리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위에 유가 상승 등 공급 측면과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다고 말한 그는 지난해 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동료 이후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전국의 집값 중간가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달러 선을 넘어가며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모기지 금리 인상 부담에 대한 거래가 줄어들며 냉각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인 NAR은 5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이 40만 7,6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NAR이 지난 1999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올해 들어서 매달 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541만 건으로 지난달보다 3.4%,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8.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에 최저치가 됩니다. 이는 집값이 너무 비싼 데다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위축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점에서 매매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카운티별로 지난해 대비 주택 매매 감소가 22.6% 내려간 오렌지 카운티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5월 매매 중간가는 129만 5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7%가 오른 수준이지만 거래량은 급감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주택 거래 중간가는 5월에 89만 8,980달러로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주택이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사상 최고치인 35.3%에 달했고 50만 달러 미만 주택의 거래는 또다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압되는 주택도 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전분기 대비 65%, 전년 동기 대비 180% 안팎으로 차압 절차에 들어갔거나 차압된 주택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모기지 상환을 유예해줬던 보호조치가 끝나자 전국에서 차압이 다시 급증하는 것입니다. 차압 절차 시작은 모기지 상환을 120일 이상 연체됐을 때 차압 절차가 시작됩니다. 차압 절차가 시작된 주택들이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순입니다. 대도시들 중에서는 시카고, 뉴욕, LA 순입니다. 캘리포니아 EDD를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인들도 타겟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EDD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안내문을 공지하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안내문은 최근 들어서 EDD나 여러 은행들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데비카드 또는 어카운트의 재활성화 또는 보안 업그레이드를 위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요구하는 문자들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사기범들은 개인의 소셜번호나 주소, 은행 계좌번호 등을 노려 신분도용 범죄에 이용하거나 심지어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도 있어서 절대로 모르는 링크에 접속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DD는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EDD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EDD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우편 공지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DD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우편 공지문이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EDD 문자 메시지 번호는 51074 또는 91806으로만 시작하는데 이조차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조건 믿지 말고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관련 소식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2,2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전날에 비해서 1,200여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번 환자 수는 664명을 기록했는데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전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율은 높고 그리고 보고되지 않은 확진자들도 많다며 검사율과 자가검사로 인해 누락된 보고서류가 많다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부터 5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전까지는 5세 이상에 대해서만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생후 6개월 이상으로까지 접종 대상자가 확대된 것입니다. 앞서서 FDA는 지난 17일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서 CDC도 18일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화이자의 5세 미만 백신은 성인 용량의 10분의 1을 사용하면 3차례 접종이 필요합니다. 모더나의 영유아 백신은 성인 용량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게 됩니다. 이 조처로 미국의 영유아 1,7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길은 열렸지만 실제 접종률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없어질 것 같았는데 또 없어지지도 않고 크게 확산될 것 같은데 또 한두 명씩 매일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숭이 두창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 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드디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공중비상사태 다시 선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원숭이 두창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던 WHO가 결국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일 감염자가 나오면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WHO는 긴급회의에서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선포되면 역대 7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WHO는 회원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은 지난달 12일 영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유럽에서만 80%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아프리카에서는 3%, 아시아는 0.3%로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WHO는 풍토병일 때와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의 활동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Unusual situation, meaning even the virus is behaving unusually from how it used to behave in the past. 싱가포르에서도 영국 국적 남자 승무원이 확진돼 동남아 첫 사례로 기록됐고 중동 지역인 레바논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확진됐는데 외국인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해 국내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영국에서는 동성애 남성에게 감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YTN 권중규입니다. 6월 22일 오늘의 날씨입니다. 습도를 많이 머금고 있는 몬순기후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생기면서 남가주 지역 오늘 천둥, 번개가 동반된 소낙비 구름이 형성된 아침 출발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에 오늘 하루 폭풍우와 강풍 경보가 함께 내려진 상황입니다. 비 올 확률은 20% 정도지만 흐리고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마른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내려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의 산불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 강풍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불이 일단 붙으면 순식간에 강력하게 커질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게릴라성 폭우도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후에는 최고 풍속 60마일에 달하는 돌풍도 불 것으로 주의가 요구되면서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LA 한인타운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로 전망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오늘 낮 최고 84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5에서 98도, 해안가 지역은 78도의 한낮 기온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돌발성 폭풍우는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내일이 되면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고온 건조로 바뀌게 되면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 향하면서는 100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아침 샌드위치 두 개가 단돈 5불,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CJ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24분 지나고 있는 이 시각 프리웨이 교통상황 살펴드립니다. 먼저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슬라우슨 에비뉴 지점 추돌 사고로 버넌 에비뉴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추가로 1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 710번 노스와 사우스 양방향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먼저 710번 사우스 방향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블루버드부터 차간거리 좁히기 시작하면서 710번 사우스 방향 끝나는 지점까지 예, 정체로 끝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 710번 노스 방향은 로스크란스 에비뉴부터 본격적인 정체 시작되면서 5번 교차 지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5번 교차 지점부터 시작되고 있는 신발대 정체골이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LA 다운타운도 흐름 어렵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2번 교차 지점 지난 이후 서서히 청신호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대편 5번 사우스 방향의 경우는 플래처 드라이브부터 본격적인 상습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발대 정체 꼬리는 10번 교차 지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갑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60번 교차 지점부터 30마일대 서행으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플로렌스 에비뉴까지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파이어스톤 블루버드부터는 청신호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가보겠습니다. 얼윈데일 에비뉴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머랭거 에비뉴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달 1일, 7월 1일부터 LAC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노동 집약적인 업종, 자바와 요식업을 비롯한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근로자들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그래도 결국 또 다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1일부터 LAC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15달러에서 16달러 4센트로 1달러 4센트가 인상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최저시급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LA자바와 타운 요식업소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업종인 자바의 경우 최저시급을 받는 직원들이 100여 명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업주들로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달러만 늘어나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당 최저임금만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직원들의 오버타임, 페이롤 등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인상됩니다. 김지영 노동법 변호사는 업체들로서는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때 최저시급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들이 가장 큰 고충이 일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뭐 식당들이든 아니면 처음에 직원들 고용할 때 민멈 웨이지를 주고 하는데 이력서들이나 아니면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요식업소들도 임금 인상으로 고충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가주 한인 요식업협회 측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자재값이 인상된 상황에서 시간당 최저임금까지 늘어나다 보니 요식업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요식업주들은 또다시 음식 가격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외식값이 또 올라서면서 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니 결국 손님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LA자바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 한인업주는 안 그래도 원자재값이 상승해 매장 운영에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데 직원들의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다 보니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건비 충당을 위해 결국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비단 자바와 식당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의 시급을 올려주다 보면 전반적으로 직원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게 돼 업주들로서는 인건비 부담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한인타운 같은 경우 아파트 값이나 렌트 값들이 너무 올라간 상황에서 사실 미니멈 웨이지만으로 생활하기가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가격들이 너무 올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소비자에게 물가 인상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물가가 또 날개를 다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마음도 착잡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한편 LA시 의회가 시내 헬스케어 시설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5달러로 인상하기 위한 조례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inimum Wage for Employee Working at Healthcare Facility라는 이름의 조례안에 따르면 LA시 내 헬스케어 시설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해 생활비에 맞춰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시설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 혹은 베네핏을 줄여서 임금 이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변경 없이 채택이 되거나 혹은 로컬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주민 발의안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한인 무역업체 지금 다시 갑갑해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수입업계가 여름철 성수기와 함께 연말 특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간 대결에 따른 파업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서부 해안 항만 노조와 태평양 협회 사이에서 새 단체 협약에 대한 협상이 종료 시점인 7월 1일을 앞두고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류대란 여파에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자 제2의 물류대란이라도 발생하면 수입 물량 확보에 타격이 불가피해 연말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CNN 비즈니스는 서부 해안 항만 노조와 태평양 해사협회 사이에서 단체 협상이 별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있어서 다음 달 1일까지 협상 타결은 불투명하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스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다가오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여행 인파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독립기념일에 남가주에서는 33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솟는 게스가격과 물가도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객들의 발목을 잡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다가오는 독립기념일 연휴 남가주에서 33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남가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여행 인파 기록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800만 명의 주민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동차 클럽은 올 초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여행 수요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게스비와 숙박비 등 모든 비용이 큰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맞는 연휴를 한껏 즐기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스값이 치솟았음에도 여행 인구의 대부분은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에서는 27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는 4,20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항공사의 인력 부족으로 최근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거나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연휴 기간 항공편으로 움직이는 것을 망설이는 성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자동차 여행 인파가 더 늘었다고 자동차 클럽은 밝혔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 수는 대폭 줄어 지난 2011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연휴 동안 고속도로에 차량 정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클럽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 직전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5번과 10번, 405번 프리웨이가 심한 정체 현상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남가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여행지는 라스베가스와 샌디에고, 그랜캐니언, 멕시코, 요세미티로 나타났습니다. 연휴 동안 해외에서 미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올란도와 시애틀, 뉴욕, 애나하임, 앵커리지 순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허츠 렌트카 회사죠. 그리고 또 허츠는 탐브레드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서 요새 또 많은 광고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집입니다. 허츠 렌트카가 북유럽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 렌트카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하면 하루치 요금을 빼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에서는 풀사이즈 이상의 등급 차량을 8일 이상 빌리거나 유럽에서 미드사이즈 이상의 등급의 차량을 일주일, 7일 이상 빌리면 전체 요금에서 하루치 요금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예약은 오는 30일까지, 차량 픽업은 7월 31일까지 사이에서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민원실 방문 예약에 걸리는 시간이 최근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개월 전만 해도 보통 2주, 길게는 3주 뒤에나 예약을 잡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한 주 정도 뒤면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선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21일 기준으로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예약을 시도하게 되면 약 일주일 뒤인 29일 오후 시간대에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예약 시스템도 이제 많이 안정화된 가운데 방문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만 역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가운데 매일 예약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를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있으며 마지막 시간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글렌데일시와 현지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한국 건설업체가 상호협력합니다. 반도건설입니다. 이 강남 반도건설 본사에서 박현일 총괄사장과 카사키안 글렌데일시 시장이 참석해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글렌데일시는 LA 전체 88개 시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최근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 현상으로 층고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LA에서 자체 개발 사업하고 있는 더 보라 3170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반도건설은 현장 인근에 두 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 새로운 주택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반도건설은 이번 글렌데일시와의 협력 의향서 MOI를 바탕으로 글렌데일시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 주택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에서 펼쳐진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의 타이틀 스폰서인 뱅크 오브 호프가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람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우승자를 맞춰라 온라인 경품 이벤트의 당첨자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뉴저지, 텍사스, 워싱턴, 일리노이, 버지니아, 조지아, 알라바마, 네바다를 포함한 10개의 주에서 총 4,14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단 18명만이 지은이 선수를 꼽아 최종 우승 선수를 맞췄습니다. 추첨을 통해 12명이 선정됐는데 1등 그랜드상인 MGM 리조트 게이트웨이 2인 패키지를 포함해 LG전자의 65인치 스마트 TV, 무선 청소기, 공기청정기, 최고급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등 전자제품과 골프 매니아들에게 인기인 타이틀 리스트의 드라이버와 스카티 카메론 퍼터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모터사이클 절도단이 경찰의 추격 끝에 어제 유가와 세라노 코너에서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3명은 또 연행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순찰자가 10대나 출동하면서 한인타운이 한때 긴장 상황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이들이 훔친 것으로 보이는 모터사이클들을 압류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용의자들은 거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LA시 지역에 신축되는 아파트와 주택, 상업용 건물 등에 가스 스토브 설치가 금지되는 LA시 조례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벌써부터 한국식 바베큐 중심의 한식당들과 중식당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발효 시점과 적용 범위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LA시 의회가 이 법을 조례하면서 제로 탄소 배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LA시 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시행 세부 규칙을 만들어 LA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LA타임즈는 이번 조례안이 적용의 시기 문제만을 남겨놓았을 뿐 실시 자체는 확정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 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족장이 정부 재무관에 임명됩니다. 이로써 재무관 임명되면 지폐에 서명이 들어가죠. 달러 지폐에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의 서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히곤 부족의 종신 족장 마릴린 말러바를 재무관에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말러바는 전직 간호사로 2010년부터 부족 정부의 수장을 맡고 있으며 원주민 부족 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모히곤 부족은 커네티컷주 언캐스빌의 템스강 근처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재무관은 지폐를 발행하는 연방 인쇄국과 동전을 생산하는 주조국 2,700억 달러 상당의 금 보관 업무를 관장하며 재무관의 서명은 재무장관의 서명과 함께 달러와 지폐에도 표시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에 일손이 딸리면서 수영장 상당수가 안전 요원을 구하지 못해 올 여름 개장을 포기하고 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 중서부 도시인 인디애나폴리스의 경우는 해마다 17개의 수영장이 문을 열었지만 올해는 안전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개만 개장한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 안전요원협회인 ALA는 인디애나폴리스의 사례처럼 안전요원 부족으로 문을 열지 못하는 수영장이 미국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BC는 미국 곳곳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안전요원이 없는 물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흑인 익사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ABC는 덧붙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9세 이하의 흑인 익사율이 같은 연령대의 백인에 비해서 1.5배 더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33만 명이 적십자의 안전요원 교육을 받는데 이 숫자는 코로나19 사태 직후에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식품의약국 FDA는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최소화하거나 중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은 올 초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25년간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계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약 48만 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는데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중 1위가 담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니코틴 함량을 낮추려는 FDA 발표가 이뤄져도 이는 오랜 과정의 첫 단계로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하는 데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고 이후에도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설립 150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1872년 남북전쟁의 복구 작업이 한창일 때 설립된 이곳은 허리케인 여파로 6월 14일부터 폭우와 홍수가 심해 34년 만에 출입구 다섯 곳을 모두 막는 등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복구하려면 몇 년의 시간과 거의 1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국립공원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옐로스톤 홍수 피해도 복구에만 4, 5년, 늦으면 최고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 아빠로 불렸던 빌 코스비. 47년 전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산타모니카 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주디 후가 16살 때 빌 코스비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코스비의 성범죄가 인정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코스비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배상금 50만 달러를 후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후스는 1975년 코스비를 공원에서 만나 알게 됐으며 며칠 뒤 그의 초청을 받고 친구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휴 헤프너의 자택에 놀러 갔다가 성추행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코스비는 37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16살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당시 코스비가 의도적으로 유해한 성적 접촉을 저질렀으며 그가 후스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밝히고 이같이 편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 노동당국이 스타벅스 사측의 노동조합 결성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인 NLRB는 뉴욕주 서부지방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NLRB는 소장에서 뉴욕주 버펄로 지역에서 노조 결성을 시도하다가 스타벅스 직원 7명이 불법으로 해고됐다며 이들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스타벅스의 반노조 활동으로 노조 설립 투표 결과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스타벅스 노사가 처우 문제를 협상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미국 내 스타벅스 전 매장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사측의 행위 전반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구글과 광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프랑스 칸 국제 광고제에서 구글 관계자들을 만나 양사의 광고 마케팅 파트너십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검색 엔진을 바탕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디지털 광고에서 창출하려는 글로벌 광고업계의 최강자 구글은 넷플릭스가 광고 사업 진출을 위해 누구와 협력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시선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하신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뉴스 소식 전해드리느라 스포츠 뉴스를 빼먹었네요. 네. 다저스가 이겼고 엔젤스는 패했고 이 정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